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저희 옆에 미주가 있죠?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자마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로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오늘이 아무래도 성탄절이고, 또 성탄절 하면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한번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내보려고, 예, 카메라를 틀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최근에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구독자, 즉 사람한테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새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랄까요? 저한테 너무 행복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짜잔! 이 아이예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둘 비둘기 부부가 있는데 그 비둘기 부부가 새끼를 낳았어요. 원래는 알을 두 개를 낳았었는데 하나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질환이 됐고 그 아이 그리고 마지막 한 아이가 지금 부화에 성공을 했었어요. 제가 쇼츠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죠?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까지 자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눈을 완벽히 떴고요. 네, 지금 털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해요. 정말 성장을 이쁘게 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종류는 앵무비둘기예요. 이름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생후 12일, 13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애완조로 키울 생각이라 지금 일부러 이유식을 하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보 영상을 좀 찍어야겠네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유식을 하기에는 생후 14일 정도, 13일, 14일 정도에 이유식을 떼고, 물론 그 전에 일찍 떼기도 합니다. 어미랑 그 분리를 하는 걸. 그리고 좀 일찍 떼더라도 최소 10일까지는 육출을 하게 어미가 냅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비둘기는 앵무새랑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지구상에 몇안 되는 젖을 먹는 새예요, 비둘기는.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피젖밀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비둘기 젖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꺼냈거든요. 방금 둥지에서 분리를 했어요. 예, 이유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다 먹어서 토한 거거든요. 토해서 어미가 먹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단단해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순하게 나오고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독 싸맙게 굴어가지고 부리를 딱딱딱딱 부딪히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경계를 하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이유식 해주다 보면은 네, 주인을 금방 인지하고 또잘 따르게 됩니다. 아유, 아직 머리도 털안 났어. 아우, 너무 귀여워. 지금 눈도 뜨고 털도 나고 시작했지만 지금 비둘기가 지금 아직 소낭이 네, 아직 꽉차 있어서 이유식은 저녁쯤에 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네, 그냥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아직은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 이 친구를 앞에 두고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너도 안녕할래?